안녕하세요. 소확행입니다. 오늘 제가 영상에 올릴 아이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금들입니다. 영상을 보다 보면 뭐 방울복랑금 뭐 이렇게 귀하고 비싼 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요. 저는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들 금이 몇개 있어서 이 아이들을 따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요거는 얼마 전에 농장 가서 산 살구미인금이죠. 색깔이 좀 요즘 물이 빠지는 시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색상이 그렇게 이쁘게 물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약간 정말 아주 미세하게 핑크빛이 좀 더럽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초콜릿금인데요. 귀엽지 않아요? 이거는 이제 안 쓰는 캔에다가 요 초콜릿금을 심어줬는데 요런 아이 심기는 참 좋아요. 초콜릿금도 색감이 이쁘지 않습니까? 예. 그 다음에는 이 아이 보초금. 아주 색깔이 노랗게 그랬는데 이 아이도 물이 빠지는 시기인지 안 그러면 물을 주고 난 뒤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엄청 통통했는데 조금 옷자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. 요 아이는 요 어미 몸에서 제가 심어줄 때 떼어낸 자구들인데요.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아가지고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보면 이렇게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내렸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 인동자 녹금. 제가 이 아이를 1,000원 주고 샀는데요. 정말 웅동자 녹금이 아주 묵묵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입장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통통하게 굴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지 혼자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거기 그냥 옆에 두었고요. 이 아이는 저희 집에서 운동자 그냥 금이죠. 이 아이는 운동자 녹금이고 이 아이는 운동자 금인데요. 보면 이렇게 핑크빛으로 제가 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은근히 매력 있어요. 털도 보송보송 하면서, 진짜 곰발바닥이처럼, 끝에 발톱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든 게, 얘도 한 몸인데요. 정말, 무난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, 저희 집, 운동자 금입니다. 제가 왜 오늘, 금 이야기를 하게 됐냐 하면은, 저도 저번에 미라클 선님 영상을 보다가 그 원종 방울 복랑금이죠. 그 커팅해서 농장에서 키워서 뿌리 내려서 가을에 배송해 주는 그런 그게 있어서 제가 미라클 선님한테 몇번 이제 댓글을 달고 해가지고 저도 막차를 탔습니다. 이제 마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원종 복랑금 커팅 한 4개를 지금 마무리 지었고요. 이제 거기서 뿌리 내려서 잘 자라서 여름 지나고 나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올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금들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다가 저는 원종 방울 복랑금이 참
이쁘더라고요. 구미도 당기고. 그래서 언젠가 하나는 사봐야지 했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이렇게 주문했고요. 거기서 여름을 잘 보내시고 가을에 뿌리 내려서 이제 시원해지면 저희 집으로 배송을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만약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잘못된다든가 뭐 이런 그게 있으면 그 다음 카페에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고 다육이 키우는 뭐 정보라든가 뭐 강의도 나가시고 하는 분이시라서 아주 화끈하시고 좀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. 그래서 여름을 잘 보내고 가을에 만나게 될 언정복랑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집 작은 금들을 모아서 영상에 담았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